한국적인 감성, 지극히 한국적인 영화, 한국의 미, 한국의 맛. 한국적인 것이라는 게 딱히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끼리끼리 통하는 암호 같기도 합니다. 우리 땅 곳곳을 직접 누비며 발견한 한국의 색, 한국 미술에 도도히 흐르는 그 색감의 비밀, 그 암호를 오늘 풀어주실 겁니다. 네, 미술사학자 이태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미술 사학자로서 발굴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의 순간들이 있을까요?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제가 2006년에 평양 지역에 있는 고구려 고금벽화 안에 들어가서 실견하고 조사하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구려의 색깔을 통해서 야, 이게 우리 한국의 색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죠. 네. 아, 고구려의 굽은 벽화부터 현대의 회화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한국의 색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색채미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굽은 벽화부터 현대 회화까지 여일하게 쭉 흐르는 한국의 아름다움, 그 속에 포함된 한국의 색채미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색 그러면 대체로 이제 동아시아를 통으로 해서 중국, 한국, 일본의 그 색 개념이 대체로 오방색을 얘기하죠. 그래서 동서, 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색깔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거기에 맞추어서 발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색깔이 있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 색깔이 늘 변하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 경험과 다양한 색채 표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속신앙에서도 이 오방색 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처형무와 같은 그런 무용에서 전통 무용에서 대표적으로 중앙의 노란색과 동서남북의 처형이 춤을 추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데서 이제 한국의 색을 찾기도 합니다. 한국의 색을 저는 기본은 블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계절의 하늘의 푸른색의 변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지 않나 싶어요. 이 그림과 사진은 제가 2019년에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백두산 천지의 이 블루를 보고 야, 이게 정말 한국의 색이구나 생각했고 그거를 물감으로 천지 호수의 물색을 물감으로 칠해봤는데 자연이 가진 색깔을 표현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2006년에 평양 지역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8개의 고분을 들어가서 사진 찍고 조사하고 그 색깔들을 무슨 색깔을 썼는지 체크를 함께 했어요. 그때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를 들어가서 고분마다 들어가서 보고 그 색채 아름다움에 정말 황홀했습니다. 두 인물 사진은 황해도에 있는 안악사모부대 무덤 주인과 부인의 벽화예요. 그 벽화의 부분 부분의 색깔을 체크했더니 이런 다양한 색깔을 썼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럼 위에 무덤 주인이 들고 있는 손부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붉은색이 아름답죠.
예, 붉은색은 세 가지 종류네요. 예, 옷주름에 있는 주황색, 그리고 귀면이 그려진 손부채에 있는 그 빨간색 계열, 그리고 옷에 입힌 젓갈색, 이렇게 세 가지 붉은색을 보여주는데요. 이 붉은색 물감 알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아래 주황색 옷주름에 있는 색깔은 물감이 아주 단단하게 덩어리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부채에 그려진 붉은색은 이렇게 돌에 이렇게 스며 있지요. 이제 그것은 아마도 주황색은 진사 색깔이라고 해서 시나바라고 하는 그런 색깔인데요. 이 수은 성분의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은 부채 붉은색은 이렇게 돌 위에 녹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철분, 헤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철분이 함유된 색깔이죠. 그래서 이런 색깔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물감색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1500년, 1600년 전에 고구려 사람들이 개발한 물감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처음에 이제 고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악상호분을 들어갔을 때 깜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불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안악상호분에 돌기둥이 있는데, 그 돌기둥에 귀면이 머리 기둥머리 장식으로 귀면이 있는데, 그 귀면의 눈에서 이 초록색 안광이 쫙 나와요. 그래서 대단히 감동적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초록색의 아름다움을 물감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고문벽화의 시작인 이 4세기의 안악상호분에서부터 붉은색과 초록색의 물감을 사용하고 그 물감의 아름다움을 펼쳐낸 것이죠. 아까 무덤 주인의 그 장방 위에 있는 연꽃 장식이에요. 그 연꽃의 붉은 선하고 가장자리 이파리를 상징하는 그런 초록색, 그래서 붉은색과 초록색을 흰색 부분과 함께 어울려서 색깔을 내고 있죠. 고구려 사람들은 다양한 색채 옷을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산리 벽화 고분의 두 남성이고요, 두 소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감신총에 그려진 여인상인데요. 그 여인은 이제 천 하나로 만든 옷을,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하얀 천에 그 행주치마 같은 거를 이렇게 걸친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두 소년인데 바지 저고리 차림이죠. 바로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되게 이제 양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해서 양복이지만 원래는 고복이에요. 고구려 옷이죠. 그래서 바지 저고리 차림이고, 바지 저고리를 위아래 같은 색을 입지 않고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 바지, 주황색 저고리에 검은 바지, 이렇게 이제 컨비네이션 패션으로 입었어요, 바지 저고리를. 그래서 고구려 고분에 들어가면 고구려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생활 모습들이 마치 현대인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은 차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검은 수건을 두 건을 이렇게 묶었죠. 그래서 아래의 색깔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변화 있게 입었던 고구려 사람들의 이 색채미를 엿볼 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벽화들이죠. 그 유명한 이제 통구에 있는 무용총 예, 사냥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5세기 고구려의 융성과 고구려의 문화의 찬연함을 함께 이제 보여주는 대표작이고, 아주 고구려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는 사냥 그림이기도 하고 아주 활달한 표현을 보여주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산이, 그 사냥하는 사람들의 아래쪽으로 산이 그려지는데, 산 주름들이 이제 평면화돼 있지만 산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산은 흰산, 그 다음에 중간에 붉은산, 멀리 노란산, 이렇게 해서 이 색을 가지고 원근을
원근 개념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여덟 개의 고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색채미를 갖고 있는 것은 진파리 4호분이었습니다. 진파리 1호분과 함께 있는 진파리 4호분은 이 천정의 연꽃 무늬와 여러 가지 장식들이 이 초록색, 붉은색, 노란색, 이 갈색, 금색 이런 걸로 아주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벽화 고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분 벽화를 조사할 때 그때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봄이 만개할 때였는데 그때 바로 이제 살구꽃, 진달래, 개나리가 막 어울려서 이 녹색과 함께 어울려서 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진파리 4호분에 그대로 재현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구려 고운벽화는 대개 이제 아주 그 먹의 선이 세고 힘차고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데 이 진파리 4호분은 아주 섬세한 색채 감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6세기 와서 이런 고구려의 색깔의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제 백제의 아름다움, 백제의 부드러운 형태미와 색채미가 고구려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연꽃 무늬, 이 천정 받침에 그려진 하얀 연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동잎에 주황색, 초록색, 갈색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연꽃 모양이 오른쪽에 보이는 벽돌 고분,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백제 문영왕릉 고분의 디자인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백제 아름다움이 고구려에 미쳤고 그것이 고구려 벽화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채미를 구현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고분 벽화는 이제 후기에 와서 6세기 후반에 와서 바로 사신 고분, 사신도 고분으로 정착이 되죠. 강서대묘, 강서중묘, 통구 사신총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방과 사신과 사색 그리고 이제 중앙에 황룡이라고 하는 노란색 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그 수호신들이 그려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색채미가 바로 이제 오방색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청룡은 푸른 용인데 이 날개 부분은 마치 불꽃 무늬처럼 붉은색을 하고 있고 몸에는 옅은 초록색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꼭 청룡, 동방의 청룡이라고 해서 푸른색으로만 그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고분은 강서중묘의 백호도죠. 백호는 흰색 몸에다가 붉은색과 갈색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어울려낸 수호신이죠. 이들 벽화를 보면 고구려가 7세기,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을 한 뒤에 고구려는 이제 중국 대륙과의 전쟁을 치러했고 또 남쪽으로는 신라와 백제와의 전쟁을 치러했을 때 고구려의 그 힘이 넘치는 모습은 이 사신도, 특히 청룡 백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형태미를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색채가 너무 아름다워요. 주작도, 광서중묘의 주작도인데요. 주작은 이제 붉은색을 상징하듯이 붉은색이 주조색이지만 또 흰색과 노란색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이 주작도의 이 붉은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고벽화들을 처음 들어가서 보고 화가가 1500년 전에 막 그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들어가기 전에 고구려 화가가 나간 것 같은 그림을 마치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런 색깔을 낼 수 있었던 고구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시 7세기, 6, 7세기의 세계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러한 색채미를 구현하는 민족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인근의 중국, 일본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말 한국 미술사의 최고의 자랑거리, 이 고구려의 색채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그런 이 웅원한 힘이 이 현무도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왼쪽은 강서대묘의 현무도고 오른쪽은 통구지방에 있는 통구 사신총의 현무도예요. 이 서로 이 뱀과 거북이 엉켜서 으르렁대면서 당시 으르렁대는 그런 이미지는 당시 고구려의 그 전쟁 기간에 있었던 고구려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선배 미술학자는 고구려가 갑자기 외망했냐 이 벽화를 보더라도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고구려가 하강기 매너리즘이라는 시기 없이 고구려가 패망한 것을 아쉬워하고 또 하나는 고구려가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멸망했지 고구려 내부의 멸망 요인이 적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통구는 접전 지역이었죠. 중국 대륙과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했던 접경 지역의 통구 지역의 7세기 벽화들은 더욱더 화려합니다. 평양 지방에 있던 형상의 힘찬 모습에 반해서 통구 지방은 보다 더 그 색깔의 아름다움을 취했던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건 통구 오해분 사오묘의 비천이죠. 노란색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장고를 걸고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천이자락을 날리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의 몸인데 얼굴은 소예요. 그래서 당시 농사신의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노란색, 분홍색 이런 색깔을 정말 아름답게 잘 내고 있고요. 특히 천정에 모서리 부분에 해신과 달신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고구려 고운 벽화 가운데 가장 화려한 색채 감각을 가진 벽화예요. 해신과 달신. 마치 천정의 모서리에 오른쪽에 해신, 왼쪽에 달신을 배치해서 서로 만나는 것 같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구성을 한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해신과 달신의 환상의 만남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이 해신과 달신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인 그런 상상의 표현인데요. 특히 달신의 달을 들고 있는 달신의 빨간 날개 옷에 초록색 몸을 대비시켜서 이 초록과 빨강색의 대비 우리가 처음부터 고구려 고문벽화 처음부터 쭉 살펴봤듯이 이 빨간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사실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서로 밀어내는 색이에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듯이 보색 대비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초록색과 빨간색을 나란히 칠하면 미술 선생님이 잘못 칠했다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서로 이제 어울리지 않는 색깔인데 그거를 어울려낸 게 고구려 색깔이고 한국인의 특유의 혹은 개성적인 그런 색채 감각이다, 색채 배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고구려 벽화 중에 가장 최고의 색채미를 보여줍니다. 교수님 사실 요즘에도 보색 대비가 되는 옷을 입으면은 와 패셔니스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감각적이다라는 말이 듣는데요. 고구려가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색 사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때 이런 패턴이 유행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구려 그러면 전쟁, 싸움, 호전적임, 기상, 웅원함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고구려도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던 나라 같아요. 그것이 바로 색채미죠. 그래서 이 고구려 색깔들은 고구려가 물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능력 그리고 이런 색깔을 내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국가적인 기량, 문화적인 기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사실 이런 벽화가 고구려 벽화가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근데 동시기에 중국에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색채를 잘 쓰는 나라, 잘 쓰는 민족의 그 미술사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고구려가 7세기, 6, 7세기의 최고의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채만 보면. 한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합되는 그런 어떤 권력, 왕권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왕의 권위를 혹은 고위 관료, 귀족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 금관이죠.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그 왕으로 추정되는 그런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관 혹은 금관 장식을 보면 정말 화려하죠.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었던 색깔과 어울려서 금색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삼국시대 후기에 오게 되면 완연하게 이제 불교 사회가 정착이 되고 신라는 이 불교를 토대로 해서 삼국을 통일했고 또 전 국민을, 전 국토를 불교화하려고 시도했지요. 그래서 불교에다가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잘 알다시피 석굴암 본전불과 같은 조각이 만들어지고 불국사의 석가탑이나 다보탑 같은 그런 조형물들이 서게 되죠. 이때 이제 삼국시대에서 이제 신라 통일기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에 바로 이제 솔거 같은 화가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솔거가 황룡사 담에 노송을 그렸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생생해서 참새가 소나운지 알고 앉으려고 날라와서 벽에 부딪히고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사실감 남은 자연의 색깔과 똑같은 색깔의 그림들이 그려졌던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그림이 이제 실제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이 화엄경 변상도 그림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자색 종이에 금으로 그린 부처님과 부처님의 세계를 담은 게 남아있고요. 아무튼 그 석굴암 본전불이 가졌던 그런 석굴암의 조각물들이 가졌던 그런 우아함을 이 그림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라의 색깔이 화려했을 텐데 불국토를 추구하면서 화려했을 텐데 현재 이제 남아있는 사례가 없는 게 아쉽죠.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가 더욱 융성해지면서 혹은 정말 불교가 전 나라의 그 종교로 자리 잡히면서 많은 불화들, 불상들 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색채를 자랑할 만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어서 한국의 색채를 자랑할 만한 최고의 색깔 그림들이 출현합니다. 지금 이 조각상,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채색을 한 조각상인데 희랑조사, 이 희랑조사는 그 고려가 건국할 때 왕건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승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색채 감각을 생활 속에서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붉은색이 눈에 띄고 붉은색과 초록색의 선의 그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 후기에 불화의 시대를 맞게 되죠. 아주 화려한 채색의 불화들이 발달하는데요. 특히 14세기에 그려지는 이 고려 불화들의 이 붉은색 색채 감각과 거기에 금색 원형의 그 문양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색채미, 당시 중국 사람들도 고려의 이 불화를 최고의 섬녀함을 갖춘 색채 감각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열의 법이의 붉은 법위에 장식된 그 금색 꽃무늬를 보고 계신데요. 그 디테일이 이 최고의 섬세함과 최고의 화려함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부처님의 세계, 극락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화엄에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색채 감각을 고려 후기의 불교가 즐겼던 거죠. 특히 고려 후기에는 이 관세음 보살 수월관음이라고 하는 관음보살상이 즐겨 그려지는데 그 아래 발 아래에 있는 바로 이제 선제동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고려 불화 중에 제일 크기가 크고 가장 아름다운 불화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이러한 고려 불화가 가진 섬유함, 붉은색과 흰색과 금색의 그런 조화로움의 우아함이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가 쇠퇴한 걸로 알고 있지만 숭유 억불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불교가 밀렸지만
불교는 불교대로 여전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4세기 고려불화에서 16세기의 조선불화로 넘어오면서 고려의 섬세함은 딱딱해지지만 화려한 초록색과 붉은색의 색채 감각은 그대로 계승이 돼서 조선시대 불화의 화려함을 불교의 역할을 또 읽게 해줍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불교의 대중화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사찰에 와서 예배를 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괴불, 거대한 불화들이 그려져요. 조선시대도 임진왜란 후에 오게 되면 불교가 상당히 대중화되면서 괴불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요. 그 부처님을 밖에 모신 거죠.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배를 하고 공양을 드리고 하는 행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교가 화려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조선은 잘 알다시피 유교의 나라였고 그 유교 선비들의 세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바로 이제 백자, 고려 청자에서 백자로 발달을 하고요. 그 특히 이제 청화백자, 하얀 바탕에 파란색, 코발트 물감에 여러 가지 사군자나 산수화 그림들을 그린 이 청화백자를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붉은색, 초록색의 감각과는 대비되는 당시 조선을 지배했던 상류층들의 또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것은 유교를 토대로 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완연한 문양을 넣지 않은 순백색의 다랑아리가 만들어지고 특히 요새 와서 이제 한국 미술사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우리 다랑아리를 들고 있고 다들 좋아하고 있죠. 이 백색이 사대부 문화 속에 하나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건 아마 성리학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이제 바탕이 깨끗한 그 더럽혀지지 않은 바탕색, 흰색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시대 에 들어와서는 회화가 수묵화의 발전을 보게 되죠. 수묵산수화나 수묵화로 풍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물을 그리고 새와 꽃그림을 그리는 그런 전통이 생기죠. 이것이 이제 유교성리학 사회의 한 문화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1751년에 그린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죠. 그러니까 인왕산의 자연색을 버리고 순먹으로만 인왕산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것은 이제 아마도 성리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새로운 회화 형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에서부터 성리학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수묵화, 수묵산수화가 함께 발달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정착을 한 거죠. 이 인왕산을 보면, 최근에 눈이 왔던 겨울 풍경, 가을 풍경의 인왕산인데요. 여기는 경복궁에서 본 사진입니다. 성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치 혹은 원리 이런 것을 자연을 수묵으로 해석하는 그런 전동이 생긴 거죠. 이것이 이제 그런 화려한 색채 감각의 시대에 새로운 조선적인 새로운 면모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묵에 어떤 정신성을 부여했고 수묵에도 또 다양한 색깔의 개념을 또 찾게 되죠.
특히 정조 시대에 와서 그 색채 화려함이 그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이 수원 화성능행도.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 그 현융원에 참배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이 능행도 여덟폭 병풍으로 그려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흥 행궁에 가는 환어행렬도라고 하는 임금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하고 함께 이제 군사들의 이렇게 둘러싸여서 행궁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혜경궁 홍씨의 가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붉은 옷을 입은 병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붉은 옷의 병사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시대 그러면 문인, 유교 문인 통치 시대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런 붉은 옷의 군인들을 통해서 함께 통치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 붉은색이 가진 강렬함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참여했던 문신들 가운데 저 붉은 옷의 정조의 군대 움직임을 통해서 이 정조에게 무서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색깔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인간의 생활 속에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조선 후기 그 여인들이 그 만든 공간과 색채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 보자기에서 찾고 싶어요. 생활에 쓰고 남은 이 색천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어울려서 정말 추상미술을 만들어 놓은 거죠. 20세기 초반에 모더니즘을 이끈 추상미술을 이끈 몬드리앙이라는 화가 다 아실 거예요. 그 몬드리앙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 바로 우리 조선시대 18, 19세기 여인들이 만든 쪽보자기하고 흡사하죠. 이 몬드리앙이라는 화가가 아마 20세기 초에 한국에 그 답사 왔다가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만든 이 쪽보자기 보고는 붓을 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예. 바로 이러한 그 구성 감각과 색채 감각을 생활 속에서 자연히 이렇게 우려낸 것이 우리 한국 미술의 그 자랑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인상주의가 서양화가 들어오고 서양화를 공부하고 모네의 노르망디 풍경인데요. 유럽도 혹은 서양도 19세기 후반이 오면서 인상주의가 출현하죠. 동시에 서양의 이제 변화되는 사조들, 표현주의, 추상주의, 초현실주의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사조들이 수용이 되면서 우리도 새로운 변화, 그 시대의 변화와 함께 어울려내게 되죠. 특히 일제 후기 1930년대 들어서서 이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주의, 야수주의 혹은 추상주의 이런 사조들이 함께 수용이 되면서 우리색을 기반으로 한 그런 모더니즘이 20세기 한국 미술사를 장식하게 됩니다. 김환기의 1930년대 론도라는 추상화인데요. 얼핏 보면 사람의 이미지가 보이죠. 그래서 생면 추상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아까 본 몬드리앙식의 추상화들이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본 제국주의 내에서도 군국주의에 저항하는 젊은이 젊은 화가들의 자유 표현, 자유텐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바로 그런 자유 표현의 개념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색과 우리 전통과 화합시켜서 20세기 한국 미술을 한국 색을 창조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에 1948년에 김환기, 유영국, 그 다음에 이규상 이 세 분이 모여서 신사실파라고 하는 전시를 꾸며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신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신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고 느낌대로 그리는, 내 마음의 느낌대로 표현하는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사실로 재해석해서 표현하게 되고, 바로 김환기와 유영구 두 분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색이 가진 아름다움을 추상화로 재현한 대표적인 화가로 꼽고 싶습니다. 김환기는 이제 50년대 달과 항아리와 학과 하늘과 산과 달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단순화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색깔이 가진 아름다움을 정착시켜 내게 되죠. 이 그림 보면 이제 세 칸을 나누어서 해와 달과 항아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새와 구름을 위에 띄우고 그 다음에 횡으로 가르는 까만 선에 매화꽃을 피워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루를 기반으로 해서 분홍색의 아름다움을 혹은 흰색의 학을 조화시키고 있고요. 김환기는 바다 출신이에요. 전라도 신안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바로 그 바다와 함께 김환기의 주조색이 블루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산, 바다 위에 산, 그리고 산이 품은 블루문, 파란 달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환기의 한국인이 가졌던 색치감각을 우려낸 그런 모습입니다. 김환기는 60년대 중반에 오면서 뉴욕에 가서 한국에서 그렸던 산과 달과 꽃과 새와 항아리의 이미지보다 순수 추상화의 색채 감각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그 김환기의 60년대 중후반의 그림을 보면 되게 구도 자체가 가운데에서 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해서 십자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김환기의 채색화들은 바로 이제 촉보자기, 조선시대 여인들이 했던 촉보자기의 이미지하고 많이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하여튼 자신의 회화 세계로 끌어가면서 한국인이 가진 색채감각을, 화려한 색채감각을 60년대 구현했고요. 70년대 들어서 그 블루를 주조로 하면서 붉은색과 초록색의 그 면을 보면 역시 조선시대 우리 할머니들이 구성한 쪽보자기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김환기가 바로 이제 우리 조선의 할머니들이 가진 구성 감각과 색채 감각을 현대화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김환기의 회화적인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70년대 들어서서는 점화, 캔버스에 점을 무수하게 찍어대는 점화로 가면서 블루를 중심으로 색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김환기 그림이 크리스티에 나가서 130억에 팔린 우주라고 하는 1971년 작품이에요. 지금 김환기가 사랑한
항아리, 백제 항아리가 크리스트 경매에서 뉴욕 크리스트 경매에서 1996년에 100억 정도에 팔렸던 거. 이게 이제 한국 미술품 중에 가장 비쌌는데요. 드디어 김한기가 십몇 년 만에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제 김한기의 이 블루와 점과 어떤 바다와 우주 이런 개념들이 추상화되면서 한국인 색채 감각의 블루나 블루 그레이를 끌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유영국과 김한기가 잘 대비가 돼요. 같이 신사실파를 시작했고 같은 추상화와 색채화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재밌는 비교가 유영국은 동해안 출신이에요. 울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김한기는 서해안, 신안 출신이에요. 동해는 청명한 블루고 서해 바다는 약간 탁해요. 뻘물이어서 대신에 다양한 변화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서해 바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한기의 그림은 그 점화의 블루가 약간 회색조로 가요. 그에 비해서 유영국은 아주 그 초록색과 파랑색이 동해안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산을 그리고 있죠. 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저는 쌍벽인데 김한기는 뉴욕에 가서 인생을 마무리했고 유영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이제 한국의 색을 명쾌한 색을 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다니면 늘 이제 해 뜨고 달 뜨고 해지고 달지고 하는 걸 꼭 유심히 보고 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색깔이 가진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해 뜨고 해지면서 가진 순간의 변화들. 그 자연색이 가진 아름다움은 이 일출과 일몰, 월출과 월몰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 그럼 우리 시대의 색깔은 뭐냐? 지금은 다시 블루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블루도 김한기나 유영국이 가졌던 블루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의 블루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지만 또한 이 시대의 이 블루를 극복하는데 한편 우리의 전통색, 우리 한국색이 가진 혹은 컬러풀 코리아를 앞으로 이뤄낸다면 이 블루를 극복하는 한 방안 혹은 감성적인 방법도 되지 않을까, 감성 회복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블루라는 말이 요즘에는 조금 우울감이라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연을 듣다 보니까 사실 블루, 이 파랑색이 또 가장 한국적인 색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기를 조금 더 청량하고 맑고 힘있게 극복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좀 느껴지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색의 공동체 여러분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까요? 네, 송지수님의 질문입니다. 사극에서 보면 왕의 옷 골룡포는 붉은색인데요. 왕의 색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붉은색이 왜 왕의 색이 됐을까요? 중앙이죠, 임금은. 네. 그 중앙, 특히 중앙 집권적인 체제 속에서 임금이 아주 절대적인 중앙인데, 원래 중앙색은 황색이어야 돼요. 그죠? 황색인데, 그 당시 조선이 이 세계를 인식하는 개념 자체가 중국이 중앙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특히 이제 숙명사상이나 이 사대의식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노란 옷을 입었으니까 조선의 황제는 노란색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붉은색만이 아니고 이 파란색도 입었고요. 그런 그 중앙의 노란색을 피하고 있다가 이제 고종 황제에 와서 네.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제 황제가 우리도 이제 우리가 중앙이니까 내가 노란색 골룡포를 입겠다 해서 노란색 그 골룡포를 입게 되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유현님의 질문입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을 대리민족이라고 하는데요. 흰옷을 고수한 이유가 있나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면서 조선이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백색 옷을 입은 것은 이제 우리 그 면직물, 네. 삼배나 모시나 이런 것들이 비단 옷을 많이 안 입었으니까 염색하기가 좀 불편한 섬유의 바탕색을 그냥 입다 보니까 그것이 빨고 이제 입다 보니까 하얀색이 됐고 그걸 서양 사람들이 보고 흰색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뭐 다양한 옷 색깔을 즐겨 입었지만 그래도 백이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또 우리의 강인함과 그만큼 또 깨끗한 정신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아무튼 이 백색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한국인이 가진 색깔 화려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을 이 자연과 함께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탄생석은 푸른 바다의 색깔을 품고 있는 아쿠아 마린입니다. 이 보석은 용맹과 총명 그리고 침착함을 상징하고 행복과 영원한 젊음을 뜻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중세인들은 아쿠아 마린을 몸에 지니면 통찰력과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믿었는데요. 푸른 바다를 닮은 보석 꼭 장신구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푸른 바다 색깔을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